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오늘 국내 이슈 하나하고 이제 글로벌 이슈 하나 정도를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먼저 그 최근에 이번 주가 이제 분기 보고서 발표 이제 마감 주스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속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번 그 파두가 이제 그 실적 쇼크를 발표를 하면서 매출이 이제 97%가 좀 다운이 되면서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52%가 하락했던 그런 요인이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한미반도체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시간의 하한가를 좀 기록할 정도로 실적 쇼크가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약 91% 정도 좀 증가를 하면서 관련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차익매물 같이 동시에 좀 추려가 되면서 뭐 HPSP라든가 주성엔진의 하나마이크론이 5에서 3% 정도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14일 날 뭐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큰 지표인 미국의 이제 10월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전월비 대비해서는 0.1% 증가로 9월 달에 0.4% 증가보다는 좀 둔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런 물가는 4.1%로 전월과 좀 동일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일단은 시장이 일단 좀 더 출렁일지 아니면 일단은 안정세를 찾아갈지 좀 여부를 좀 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5일 날 미중 정상회담도 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두 부분, 미국의 이제 CPI와 국내 이제 실적 관련된 이슈와 관련해서 이번 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불확실성이 나타남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최근에 좀 심심치 않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특히 이제 실적과 수급에 집중하시면서 종목 선택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적의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과 수급이 괜찮은 종목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종목도 알아볼까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이제 기업들이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일정 부분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안정을 찾을 것으로 좀 기대를 했지만 올해 그 효과는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모습을 보였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에서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계속해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 좋았던, 그리고 업종별로 보게 되면 지난주 이제 게임 업종이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또한 좀 주가 흐름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일단은 그동안 좀 부진했었지만 좋은 실적으로 주가가 한 번에 좀 만회가 될 만한 그런 회사였었는데요. 크래프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게임즈 중에서 좀 단연 돋보이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3분기 매출이 약 4,500억 정도, 영업이익은 약 1,900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31% 정도 증가를 했고, ROE가 약 32%로 동종 업계 최고 수준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이제 좀 부진했었던 인도 시장이 다시금 열리면서 일단 시장에 이제 실적을 좀 이끌었다는 점에서 좀 일단 높은 가산점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좋은 실적에 맞물려서 주가가 지난주에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현재 주가는 아직까지도 최고점 대비해서 약 56% 정도 하락해 있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실적 호조와 맞물려서 추가적인 반등이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인가 이렇게 보이시고요. 수급적인 측면도 보게 되면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 지난 3년간 거래 중에서 공매도 비중이 약 10에서 13% 정도로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공매도 금지의 이제 기간에 좀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
실적 플러스 맞물려서 수급적인 측면들도 좀 좋다고 한다고 보면 지난주 주간으로는 기관이 약 15.5만 주, 외국인이 약 22만 주 정도 쌍끌이 순매수를 해주면서 수급적인 측면도 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번 주는 특히 좀 실적과 관련돼서 좀 민감한 한 주이기 때문에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되는 크래프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크래프톤 오늘 관심점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3분기 호실적을 보인 점,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